홍천면 이장 연합회 전 PCR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한 여주시, 그리고 방역 주체가 되어 온전히 힘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여의 힘을 보여준 성숙한 여주 시민들. 사람 중심 행복 여주 건설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이항진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선 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규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흥천면 이장 연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청고 마비의 계절, 풍성한 수확을 맛보던 가을도 지나가고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겨울의 길목 앞에 섰습니다. 기승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나 뵙지 못하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함께 연찬회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든지 좋습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여주시장으로서 어떻게 흥천면이 원하는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의회와 집행부는 책임과 역할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전에 잘 보내시고요. 오늘 건의사항 많이 나왔, 좋은 건의사항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쪽 흥천면 이장협의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이장님들 건강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대민 여러분들도 잘 올 일은 마무리하셔서 정말 뜻 있는 2021년도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12월 신속 PCR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 PCR 검사로 양성 발견 건수가 총 70건의 실적을 거두어 전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수소 광주선 연결을 위한 적석포 설치를 경기도와 도보에 건의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론화 추진회를 출범하여 현재 공사 착공을 하여 추진 중인 출렁다리와 연인교, 문화예술교, 세종대교를 연계하여 도시재생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5월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여 산모와 가족들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폭발적인 수요로 인하여 치열한 경쟁이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1212장 신호입니다. 네, 네. 예. 아, 예. 아까 저기 무상 지원 그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날이 갈수록 그 치솟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이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교복이 없는 학교, 예를 들어 흥천중학교 같은 곳에서도 다른 복지 혜택이 있을지하고 앞으로 여주시 교육 진흥을 위해 혹시 다른 사업이 있는지 심호근 1212장님께서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교복 지원해달라는 말씀에서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애기들 이쁘게 교복 좀 입고 다니게 하자 얘기 전달하겠고요. 더불어서 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앞으로 더 엄청나게 줄 것 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벚꽃 심은 데 도로 밖으로 둘레길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레길을 그냥 거기 큰 돈 많이 들지 말고 그냥 굴곡대로 자연대로 그 뭐 거기 세면 커당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연대로 흙으로다가 거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도로를 좀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여주시에 제가 또 콩 탈곡기, 여주시에 그 단 몇 대라도 한 두세 달에도 여주시에 그 임대 농기계로 좀 사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그것도 권해드립니다. 꽃을 어떻게 갖고 있 거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난도니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저기 다 토지를 어디다 매입할 거냐, 모둠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럼 면소재지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게 걱정이에요.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거는 상의하셔서 뭐 결정하시면 저희가 뭐 예산이 되는 대로 그거는 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콩 면적이 얼마인지 좀 보시고요. 아, 그래 뭐 요새 어르신들 힘들고 그러시니까 아유 콩이라도 심어야지, 깨 심는다. 그럼 해야죠. 이거 이제 인력으로 농사 짓는 건 좀 잘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기계를 사드려야 되는데 그 기계를 다 동네에서 집집마다 그 농사 몇 푼 얼마 진다고 기계 못 쓰거든요. 그러면은 농협하고 공동기계를 하나 해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거는 아마 조합장님 같이 상의하시자고요. 네. 근데 그거야 뭐 저희가 조합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축제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거의 콩 타작할 때 바로 따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흥천에서 이제 최대 현안일은 면사무소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제가 보기엔.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면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저기 흐트러지잖아요? 중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여기 옆에 지금 도서관 만들잖아요? 도서관이 디자인인데 엄청 이뻐요. 여기 우리 주민행복센터도 여기 면사무소가 행복센터고 여기 우리 문화복지센터죠. 회관인데 여기가 있고 여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뒤에 있는 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거기도. 그리고 여기 회전교차로 여기 지금 거기 여기 회전교차로 결정 났나요? 아직 결정 안 났죠. 설계 중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회전교차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그 어린이집 있죠. 네, 알곡 어린이집을 실제는 저는 초등학교 내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 넓은 땅, 응? 응? 초등학교 애기들하고 같이 쓰면 되는데, 참 그게 좀 협업이 안 돼서 좀 그 답답합니다. 그거 털어야 이게 회전교차로 이게 되죠. 거기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합장님 계신 곳, 여기 농협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사거리에서 물건도 사시고 막 그러고, 그 앞에 파출소 있고, 옆에 면이 있는데, 여기가 수평으로 이동하기 참 좋아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를 제가 나중에, 좀 의견을 좀, 몇 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걸 좀 고민하겠다. 흥천면 전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 하나. 그리고 이제 그 흥천으로 지금 화훼 단지들이 좀 막 들어오는 건데, 이거를 모아서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겠나, 이런 겁니다. 이제 그 흥천에는 화훼 단지가 이제 저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혜정 이장님 쪽에 있는 이쪽 그 강하고 복화천하고 붙은 이쪽이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저 양화천까지 이렇게 붙는 쪽인데, 그쪽 동네가 아주 환경적으로 좋고, 이쪽 이 안에 쪽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면소재지와 그 화훼단지와 관련된 얘기가 있고, 이천하고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뭐 이 정도 말씀 나누고요. 이러한 흥천면의 하나의 상을 갖고 장기 발전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수립해 나가야 되겠다. 그 중에 아까 이제 이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도로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각각의 마을이 마을회관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마을회관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런 것이 이제 26개 과제가 다시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이장님들과 이제 이장님들과 함께 오늘 흥천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오늘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풀고 또 다음엔 또 다음 문제를 풀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연소재지 중심의 무엇을, 그 다음에 강력풀은 어떻게, 그 다음에 양화천하고 복하천 옆으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이천과 붙어있는 도로망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전체적인 걸 좀 보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흥천면!